요즘 이분 가장 만나보고 싶었는데요. 안승재 셰프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왼쪽부터, 역시 칼을 든 남자 총집합이죠. 왼쪽부터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눈빛 지금 쏴주고 계신데요. 주황도 바라봐주시고, 오른쪽까지 골고루. 네.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 계신데요. 뭐, 하트라든지, 파이팅도 좋습니다. 아, 파이팅. 역시, 이 요리 계급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신 분은 이 파이팅의 굳은 느낌이 다릅니다. 다릅니다. 이제 제가 안정수 제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실 글래디에이터의 엄청난 팬이라고 들었습니다. 사실입니까? 사실입니다. 네, 굉장히 좋아하던 영화고요.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영화가 나왔고 너무 재밌어서 TV에 나올 때마다도 왜 봤는데 세 보니까 한 2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. 네. 사실 그 칼을 든 남자로서 거의 결투에 임하는 느낌으로 요리를 만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혹시 명대사 같은 좀 기억하는 대사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? 명대사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서 영화를 봤고 영어 대사보다 그때의 그 마커스가 콜로시움에서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그 시저이 이제 전차 부대라는 데 전투를 하는데 전차를 하고서는 얼굴 가면을 벗고서는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굉장히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이제 왔다가 마지막에 뭐 My name is Marcus 하고 뭐 Father of the murdered son, 뭐, Husband of the murdered wife and I am here to the vengeance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전율이 몸에 막 흐르면서 막 I will have my vengeance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막 말 따라하고 그런 기억이 있고 막 저도 운동하려고 그러고 막 괜히 또 막 뭐 멋있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. 아니 그 사실 어떤 검투사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남자로서 막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전쟁을 치르면서 저렇게 막 장엄하고 치열하게 그러면서 막 복수를 다지고 또 그것을 복수를 하고 전율을 굉장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 좀 기대 포인트 화이팅 메시지 좀 남겨주시죠. 네,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글라디에이터를 보고서는 군대를 들어가려는 마음을 먹었지 않았나 또 막 싶어요. 지금 모르겠어요. 거기는 총 아닌가요? 그렇죠. 근데 그런 뭔가 파이팅 넘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글라디에이터 2 제가 트레일러만 봤는데 이건 또 훨씬 더 다이나믹한 것 같고 되게 뭐 CG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파이팅 씬도 훨씬 더 이렇게 스펙터하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 저도 한번 글래디에이터 2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른쪽으로 퇴장을 하시겠습니다. 와, 오늘 이곳은 정말 각계각층에 정말 많은 분들이